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김라야입니다. 오늘은 해외 니터분들이 많이 만드는 이랑뜨기 기법인 걸로 가방을 하나 만들어 볼 건데요. 제가 사놨던 부자재가 있어요. 이거 산 지 한 2년 정도 된 것 같거든요. 근데 이걸 빨리 쓰려고 고민하다가 그냥 이번 기회에 쓸까 합니다. 제가 사용할 실은요, 르네상스라는 실과요. 제가 사용할 바늘은 코바늘 10mm예요. 근데 이제 이 실에 비해서 바늘이 제 힘 기준에서 조금 두꺼운 편이긴 한데 좀 편안하게 만들기 위해서 저는 살짝 제 힘 기준 조금 두꺼운 바늘을 쓸게요. 먼저 만들고 싶은 사이즈만큼 사슬뜨기를 잡아주시는데요. 이렇게 사슬뜨기 잡은 거를 반으로 접은 게 가방 사이즈고요. 제 경우에는 사슬뜨기도 조금 탄탄하게 떠져서 여기서 살짝 늘어날 예정이거든요. 여러분도 여러분들 뜨는 힘에 비례해서 만들어주세요. 사슬뜨기를 33개를 해주고요. 33개? 34개. 34개로 합시다. 이 상태에서 원래 정석인 사슬뜨기는 뒷산에 넣는 거잖아요. 근데 뒷산에 넣지 않고 제가 알려드렸던 자코박에서의 사슬뜨기처럼 그냥 여기 위에다가 걸어서 짧은뜨기 해주세요. 이 가방 만드는데 필요한 기초 영상은 유튜브에서 여기 오른쪽 위에 있다는 거 다들 아시죠? 알파벳 I 눌러주시고요. 이렇게 위에다가 걸어서 짧은뜨기. 또 사슬뜨기 중에서 위에다가 걸어서 짧은뜨기. 이렇게 짧은뜨기를 끝까지 한번 가보세요. 자, 이렇게 마지막 코까지 짧은뜨기를 해주시고요. 이렇게. 자, 이 상태에서 바로 뒤집어 주세요. 원래 제가 기둥코를 해서도 만들어 봤거든요. 근데 이거는 기둥코가 없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서 그냥 바로 해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뒤집은 이후에 어떻게 하냐면요, 원래 기둥코를 하나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지 않아요. 하지 않고 여기 이렇게 봤을 때 실에 바늘에 걸려있는 실이 아니고 바늘 실 걸려있고 첫 번째 사슬뜨기 보이시죠? 첫 번째 이 코가 보이시죠? 이 코에 바늘 머리를 이렇게 넣어주세요. 넣어서 실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살살 조심히 빼주세요. 첫 번째 코는 조금 조심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짧은뜨기 해주세요. 방금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사슬뜨기 아까 전에 뒤에 것만 걸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뒤에 거에만 걸어서 짧은뜨기. 첫 번째 코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무조건 뒤에서만 걸어서 이 V자 모양 중에서 위에 것만, 아까 사슬뜨기 했을 거랑 똑같이 위에 거에만 걸어서 이렇게 또 짧은뜨기를 끝까지 한번 가보세요. 이렇게요. 자, 이렇게 끝까지 떠주시면 끝에서 보면 끝에가 좀 볼도 튀어나왔죠? 한 코를 안 떠준 거예요. 자, 이때는 잘 안 보일 거예요. 살짝 이렇게 좀 틀어서 보면 V자가 나오거든요. 요 각도에서 이렇게 넣어서 여기도 짧은뜨기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했을 때 측면이 일자가 되면 성공이에요. 자, 이 상태에서 다시 또 뒤집습니다. 끝까지 왔으면. 자, 아까랑 똑같아요. 무조건 여러분들이 이제 원하시는 폭만큼 이제 반복을 해주시면 되는데 살짝 이거 당겨보면 잘 보여요. 첫 번째 사슬코에서 위에 것만 거는 거죠. 위에 거에만 걸어서 기둥코 없이 바로 가지고 와서 이 상태로 짧은뜨기 해주세요. 또 이렇게 살짝 틀어야 돼요. 이렇게 틀어야 잘 보이거든요. 이렇게 틀어서 그 다음 코도 이렇게 짧은뜨기. 이렇게 해서 짧은뜨기. 이렇게 짧은뜨기를 반복하면서 또 끝까지 한번 가보세요. 자, 이렇게 끝까지 떠주었는데요. 이렇게 보니까 또 볼똑 튀어나왔어요. 그쵸? 근데 코가 안 보여요. 없는 것 같죠? 들어갈 데가 없는데? 라고 하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좀 느렁느렁 뜨시는 분들은 잘 보이실 텐데 저는 조금 쫀쫀한 편이라서 이때 어떻게 하냐면 저처럼 안 보이시는 분들은요 이렇게 조금 당겨보시면 이렇게 조금 당겨보시면 V자 이렇게 나와요. 그쵸? 사슬뜨기 모양이 하나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슬뜨기 위에 있는 거를 이 위에 있는 사슬뜨기 여기다가 넣어서 아이씨야. 이렇게 해서 짧은뜨기 해주세요. 끝까지. 이것도 일자가 됐죠? 자, 이 상태에서 다시 뒤로 돌려줍니다. 마지막 코는 항상 잘 안 보일 수가 있어요. 지금 보시면 여기도 좀 숨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게 조금 안 보이시면 저처럼 이렇게 좀 뒤집어 가면서
이렇게 조금 약간 벌려가면서 떠주시면 되고요. 이 상태로 이제 어떻게 되느냐? 자, 짧은뜨기 일단 하나 해주고요. 이 가방이 반으로 접혀서 이제 크로스백이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사이즈가 아니다 싶으시면 다시 하시면 되고요. 이 상태에서 가로로 넓어질 거예요. 제 구찌 가방처럼. 그렇기 때문에 이 높이를 내가 원하는가, 이 크로스백 높이를 내가 원하는 높인가? 라고 생각을 하시고, 가로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사이즈대로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저는 그렇게 큰 사이즈로 만들 게 아니고 약간 좀 미니 사이즈이기 때문에 33코만 잡았어요. 자, 이렇게 원하는 만큼 떠주셨나요? 저는 이게 엄청 금방 떴어요. 이렇게 반으로 접으면 이제 가방이, 이만한 가방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짜잔, 이렇게 떠서 책처럼 덮어서 돌리면 이제 여기가 가방 입구가 되는 거고요. 여기 양쪽에 펄렁펄렁한 곳은 이제 꿰매게 됩니다. 자, 그럼 원하시는 만큼 떠주셨으면 이제 옆을 꿰매 볼 거예요. 자, 꿰맬 때는요, 이렇게 반으로 접은 상태에서요, 이렇게 이쁘게 접은 상태에서 맨 첫 번째 코가 여기 있죠. 첫 번째 코 한 겹 바깥쪽에 있는 사슬뜨기라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보시면 다 사슬뜨기가 위에서 보이죠? 사슬뜨기가 아니고 사슬 모양. 그래서 바늘 머리를 이렇게 넣어주세요. 제가 옛날에 연결하는 거 영상 한번 설명드린 적 있는데요, 그거랑 비슷해요. 넣어서 바늘 가지고, 실 가지고 오고 슉 빼뜨기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 거 있는 거 잡아서 이렇게 보시면 V자 있어요, 그쵸? V자 중에서 바깥쪽에 있는 거 잡아주시고, 이 앞에 있는 사슬뜨기 모양에서도 바깥쪽에 있는 거 들어가주세요. 그 다음에 실을 가지고 빼주고.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잡아서 사슬뜨기 중에서 바깥쪽에 있는 거, 이 앞에 있는 사슬뜨기도 바깥쪽에 있는 거 다음에 빼주고. 자, 다시 한번 사슬뜨기 중에서 바깥쪽에 있는 거, 이 앞에 사슬뜨기 중에서도 바깥쪽에 있는 거 걸어서 빼뜨기를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여기 끝까지 한번 가보세요. 자, 이렇게 마지막 코까지 이렇게 넣어서 빼뜨기 이렇게 해줍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우리 마무리하는 거 아시죠? 사슬뜨기 하나 해주시고요. 가위로 잘라주세요. 가위로 잘라서 뿅 당겨주면 매듭이 생기죠? 이 남은 실들은 왔다 갔다 숨겨주시면 되는데 바늘이 너무 크네요. 이렇게 실을 왔다 갔다 안쪽에서 정리해주세요. 했다고 치고 이제 반대쪽도 꿰매 볼게요. 이렇게 빼뜨기 해주시고, 지금 보시면 사슬뜨기가 반개를 아까 썼어요, 시작할 때, 그쵸? 사슬뜨기 모양이 안 보이죠? 자, 그래서 여기는 사슬뜨기가 반개밖에 없기 때문에 바늘을 이 실 이렇게 옆으로 누워있죠? 이 누워있는 사이로 들어갈게요. 이렇게 앞에 이 건너편도 마찬가지예요. 이 누워있는 사이로, 실이 누워있는 이 사이로 이렇게 들어갈게요. 한 겹만 이렇게 빼주고 이렇게 빼주세요. 자, 실이 이렇게 꽈배기처럼 꼬아져 있는데요, 이게 보여드리자면 하나하나 다 떨어져요. 여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로 들어가는 거고, 이 다음에서는 여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조금 작은 반으로 보여드릴게요. 여기로 들어가고 빼뜨기를 해주세요. 이렇게 다음 코에서도, 잘 안 보이면 살짝 벌려주세요.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빼뜨기. 여기서 마지막 코에 잘 못 들어갈 것 같아서 그냥 여기 큰 구멍에다 넣고서 빼뜨기 해줄게요. 이렇게 마지막은 빼뜨기를 해주고 사슬뜨기 하나 해주고, 마찬가지로 가위로 잘라서 뿅 당겨서 아까랑 똑같이 마무리 해줄게요. 이렇게 왔다 갔다 실로 정리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갖다 실을 정리합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서 자 이제 보여드릴게요. 저는 이제 이런 모양의 가방이 되었어요. 이쪽에 살짝 울긴 했는데 뭐 상관없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실을 정리를 다 했다고 치고 이 뜬 거를 꿰매고 나서 뒤집습니다. 으쌰. 짜자자자자짠짠짠. 가방을 딱 뒤집어 주시면 어떻게 되냐면요. 자, 가방을 이렇게 뒤집어 주시면 지금 보시면 측면이 이렇게 이쪽은 이렇게 생겼고요. 반대쪽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살짝 모양이 틀려요. 자, 이렇게 약간 벽이 있는 그런 가방이 만들어졌어요. 이랑뜨기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거든요. 이걸 어떻게 똑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연구를 되게 많이 해봤는데 저는 이게 최선인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이렇게 해서 끝이 나느냐? 그게 아니죠. 자 이제 이 윗부분을 해줄 건데요. 보통 해외분들은 여기를 그냥 빼떼기로 깨서 여러 단을 올려요. 빼떼기를 한 5바퀴, 6바퀴 돌려서 이렇게 사슬떼기 모양으로 쭉쭉쭉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 취향으로는 그게 그거보다는 그냥 짧은뜨기가 더 이쁜 것 같아서 이 끝부분 있죠? 이 끝부분에 바늘 넣어서 실 연결을 해줄게요. 실 연결을 해서 여기서 실 연결을 해서 이 아까 뜬 실 있죠? 이 꼬랑지 실 연결용 실을 뒤로 넘긴 다음에 이 실 있죠? 꼬랑지 실 바늘과 뜨는 실 사이로 넘겨요. 그 다음에 사슬뜨기 하나 해줄게요. 이렇게 사슬뜨기 하나 해서 제자리에 짧은뜨기 하나 해주고요.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구멍도 있어요. 그쵸? 이 구멍에도 짧은뜨기. 그 다음에 여기에 짧은뜨기. 이렇게. 이렇게. 구멍구멍 한 단에 한 번씩.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갈 자리네요. 이렇게 짧은뜨기. 또 그 다음에 여기 이 큰 구멍에 짧은뜨기 여기 부분에 짧은뜨기 이렇게 짧은뜨기를 해주는 게 제 눈에는 더 이쁘더라고요. 빼뜨기보다 저는 그냥 짧은뜨기가 더 이쁜 것 같아서 이렇게 한 바퀴 돌아줄게요. 떠주시면 돼요. 자 이때 이 아까 그 하고 남은 이 꼬랑지실을 어떻게 할 거냐면요. 이렇게 해주고 이거 다음에 자 건너가겠습니다. 에이샤. 자 여기서 떠주실 때는요 이 꼬랑지실을 같이 떠줄 거예요. 이 꼬랑지실을 이렇게 놓으시고 이 꼬랑지실을 사이에 놓고서 이렇게 떠주시면 실 정리가 조금 더 수월해지겠죠? 자 이렇게 하나 해주고 코에 하나 들어가고 측면은 조금 코가 틀리네요 모양이. 자, 이렇게 하나 해주고 자 이렇게 한 바퀴 예쁘게 돌아보세요. 자 이렇게 측면에서 제가 봤을 때 이 각진 부분 있잖아요. 이 측면이 딱 세 코가 들어가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두 코를 떠주고 시작하는 코에 넣어서 빼뜨기 이렇게 딱 해주고요. 자 이렇게 짧은뜨기를 자 이렇게 짧은뜨기를 한 바퀴 다 돌려주시고 마지막에 이렇게 빼뜨기를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빼뜨기 해서 사슬을 하면 너무 두꺼워질 것 같은데 일단 이렇게 해서 가위로 잘라서 아시아 뿅 땡겨서 여기도 마무리 해주겠습니다. 저는 자 여기 짧은뜨기를 도를 때 약간 좀 이프가 좀 벌어지는 느낌이 있었어요. 제가 뜨는 힘에. 그래서 중간중간에 좀 건너간 구간도 있어요. 하나, 여기서 세 코는 건너가서 두 코를 동시에 이렇게 떠줬거든요. 두 코 한 코 건너서 그냥 그 다음에 짧은뜨기 해버렸어요. 여러분도 힘에 맞춰주시면 되고요. 좀 늘어난다 싶으시면 그렇게 해서 바꾸시고 이 꼬랑지 실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렇게 안쪽으로 숨겨주시면 돼요. 안쪽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했다고 치고 자 이제 이 체인을 만들어줄 건데요. 이 체인이 옛날에 팔찌를 만들까 해서 사놨던 건데 이번에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방을 만들고 저는 한 타래에서 이 정도로 실이 좀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체인도 만들고 내친 김에 테슬까지 만들어 볼게요. 먼저 이 체인을 어깨에 매서 기장을 맞춰주세요. 체인을 어깨에 매신 후에 기장을 맞춰주시고요.
여기서 체인 이렇게 실을 넣어줍니다. 이렇게 넣어주시고 그 다음 공간에는 이렇게 넣어주시고 이렇게 체인을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실이 원래 안 남았으면 그냥 체인 하려고 그랬는데 실이 좀 많이 남아서 실이 좀 애매하게 남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체인도 이렇게 꾸며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체인을 예쁘게 만들어주세요. 제가 D링을 사러 못 갔어요. 그래서 이거는 실이 두꺼워서 빠지지 않을 것 같아서 그냥 이 상태로 연결을 바로 해주겠습니다. 측면에서 연결을 해주겠습니다. 돗바늘을 이용해서 달아줄게요. 조금 튼튼하게 D링이 없으니까 무게를 잘 버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달아주겠습니다. 패브릭란을 돗바늘에 꿰는 방법은요, 이렇게 말려있기 때문에 펼쳐서 이렇게 반으로 접어서 이렇게 얇게 만들어준 다음에 돗바늘에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당겨주시면 돗바늘에 이렇게 잘 들어가죠? 그냥 넣으려고 하면 잘 안 들어가니까요. 자, 이제 반대쪽도 예쁘게 달아주세요. 자, 저는 이렇게 테스를 만들어 주었고요. 테스를 만드는 방법은 역시 유튜브에서 오른쪽 아이 눌러주시면 된다는 거 아시죠? 테스를 만들어서 끈을 이렇게 달아줘서 나중에 안감하고서 여기다가 이렇게 묶어줄 예정이에요. 근데 이거를 가운데에다가도 붙여보고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그냥 여기 끈에다가 이렇게 달아주는 게 더 예쁜 것 같아요. 자, 이제 안감 맞는 몸 완성! 동대문 빨리 가고 싶다.